예,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에 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6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26번은 요 청경소와 약재인 IG541의 주성분의 그 주성분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IG라는 것은 요 이너젠의 약자죠. 이너젠 가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너젠이라는 것은 불활성이죠. 즉 다른 물질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 불활성 기체를 우리가 이너젠 기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IG 명명법이요. 요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에서 질알탄이라고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이너젠 기체는요, 01이 있죠. 그다음에 IG 100이 있죠. 그 다음에 IG 55가 있죠. 그 다음에 IG 지금 나온 542가 있는 거죠. 그래서 IG 01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 질소가 없고 요 아르곤만 100%라는 거죠. 아르곤만 100%. 그럼 IG100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질소가 100%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거죠. 세 번째, IG55라는 것은 요건 질소가 50%. 두 번째 숫자, 아르곤이 50%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G542는요, 요 질소가 52%예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CO2가 8% 정도 되죠. 그래서 IG542는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IG542가 아니고 541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IG541. 그래서 이 541의 주성분은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이산화탄소가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원심 펌프의 그 공동현상 방지 대책과 거리가 먼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현상은 이 펌프가 수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수면이 되겠죠, 수위가. 그래서 요거를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이 펌프를 요 수온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방지가 가능하고요. 이런 공동현상이 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면은 이 흡입측 배관 내를 항상 물로 가득 채워서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현상 방지하려면은 펌프의 이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낮게 하면은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근데 펌프의 그 회전수, 다시 말해서 임펠러의 회전수를 높인다가 아니고 낮춘다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예요. 임펠러 속도가 너무 빠르면 공동현상이 잘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흡입관, 요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하면 공동현상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흡입 펌프. 지금 흡입 배관이 하나죠?
이쪽에다 또 흡입백 하나 더 설치하면 양흡입 펌프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동현상의 요 발생 원인을 알면 방지 대책도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 펌프의 그 흡입량정이 클 경우, 이 흡입량정이 크면 공동현상이 쉽게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펌프의 마찰 손실이 너무 클 경우, 그다음에 펌프의 요 임펠러 속도가 너무 클 경우, 흡입 관경이 작을 경우, 그다음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경우, 그다음에 흡입 압력이 유체 그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그다음에 유체 즉 수원에 있는 그 물이 온도가 너무 고온일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지 대책은 이 발생 원인의 반대예요. 그래서 펌프의 요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설치, 그다음에 임펠러의 속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흡입 양정하고 마찰 손실을 작게 한다. 흡입 관경을 크게 한다. 그다음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요 팽창 비에 대한 정의로 맞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팽창 비라는 것은 발포 후에 요 체적을 발포 전포 수용액 최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팽창비 또는 요걸 우리가 발포 배율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런 용기에 예를 들어서 이 용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0리터짜리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물망을 통해서 원액하고 물하고 섞은 놈을, 요거 우리가 포 수용액이라고 하죠. 원액하고 물 섞은 거, 약 1리터를 갖다가 거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채웠다. 그래서 1리터를 거품 만들어 채우니까 200리터가 됐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요 팽창비는 요게 발포 후의 최적이죠. 발포 전 포수용액 그 최적은 1리터죠. 그래서 계산하면 발포 배율이 200배라는 거죠. 그래서 팽창비의 정의로 맞는 것은 발포 후의 최적을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으로 나눈 거니까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제는 저발포하고 고발포를 이렇게 나누는데, 요 저발포라는 것은 팽창비가 20배 이하인 거고, 고발포라는 것은 예, 팽창비가 80배 이상 1000배 미만을 우리가 고발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원액하고 물하고 이렇게 그 혼합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저발포하고 이렇게 고발포로 나누는데, 이 저발포라는 것은 3%형하고 6%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합성 계면활성 제도 포도 3%형, 6%형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저발포. 수성마포도 3%형, 6%형. 알코올 포도 3%형, 6%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3%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액 3대 물 97로 섞는 거. 이걸 3%형이라고 하고요. 6%형이라는 것은 원액 6대 물 94의 비율로 혼합시키는 거. 이걸 6%형이라고 하죠. 또 여기 보면 고발포 있죠? 그래서 이 고발포로만 할수 있는 것은 이 합성 계면활성제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발포는 1%형, 1.5%형, 2%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발포로도 할수 있고 고발포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합성 계면활성대포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제1인산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소화약제는 몇 종인가? 자, 1종 분말은 NaHCO3죠. 탄산수소나트륨. 요 착색은 백색이에요. 자, 2종 분말소화약제는 Na 대신 K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KHCO3, 탄산수소칼륨. 요거는 착색이 담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3종 분말은 NH4H2PO4 제1인산 암모늄. 그래서 이거는 담홍색 또는 핑크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죠. 제4종 분말은 요 2종 분말하고 여기에다가 NH2가로2CO 요소를 갖다가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4종은 회색 또는 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착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물감을 안 들여 놓으면요 다 백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이게 1종 분말인지 2종 분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1종 분말에서 4종 분말까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물감을 들여 놓은 거예요. 1종에다는 그대로 백색이고 2종은 담회색으로 이렇게 그 물감을 들여놓은 거죠. 3종 분말은 담홍색으로, 4종 분말은 회색으로 이렇게 물감을 들여놓은 것이 바로 착색이에요. 그래서 그 29번은 제1인산 암모늄이니까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은 30번 가죠. 자, 이 배관 속의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아닌 거. 자, 이 벤츄리미터는 배관 속에 있는 유량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죠. 이 오리피스 미터도 마찬가지로 배관 속의 유량을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차압식 유량계예요. 그 다음에 우연은 배관 속의 유량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수로. 자, 개수로라 하면 그 하천이나 아니면 이런 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은 배관 내에 있는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나 강 이런 데 그 유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죠. 그 다음에 로타미터, 이거 배관 내에 유량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중요한 것이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유량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이죠. 그러면 부저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유량을 갖다 지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유량을 갖다가 눈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1번 가죠. 자, 31번은 수력 구배선을 갖다가 옳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너지 라인, 우리가 EA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라인은요, 우리가 속도 수두를 2지분의 U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압력 수두를 감마분의 P, 위치 수두를 Z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수력 구배선 HGL 라인, 하이드로릭 그레이드 라인인데요. 요거는 요 속도 수두를 제외한 압력 수두, 위치 수두 더한 것이 요놈이 수력 구배선이고 요놈은 우리가 에너지선이라고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임의의 위치에서 수력 구배선은 압력 수두하고 속도 수두가 아니죠. 압력 수두하고 위치 수두의 합을 나타내죠.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여기 4번이 있네요. 위치 수두하고 압력 수두의 합을 나타낸다 해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에너지 라인을요, 요 수력 9배선보다 요 속도 수도만큼 더 많으니까 속도 수도만큼 위에 있는 거고, 수력 9배선은 에너지 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에너지 선은 수력 9배선보다 항상 속도 수도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큰 위치. 수력 9배선은 반대로, 수력 9배선은 에너지 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항상 아래에 있는 거죠. 32번 가죠. 자, 32번은 관성력을 중력으로 나눠준 그 식이 뭐냐? 이 무차원 있죠, 무차원. 우리가 차원을 나타낼 때, 요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거는 미터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시간, 요건 세크로 나타내죠. 요런 거 우리가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량을 하지 말고 힘을 하죠. 자, 힘은 킬로그램 포스죠. 자, 압력의 단위 있죠. P. 압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압력의 차원은 킬로그램 포스가 F죠. 포스. 요 M은 미터의 제곱이니까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차원에 보면은 단위가 없는 걸 우리가 무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차원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는 요건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다음에 요 오일러 수는 요거는 그 압축력을 요건 관성력으로 나눠준 거. 그다음에 요 프로드 수가 바로 관성력을 중력으로 나눠준 거. 웨버 수는 요 표면 관성력을 표면 장력으로 나눠준 걸 우리가 웨버 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해설 쪽에 무차원수 단위가 없는 수. 그래서 요 레이놀드 수는 관성력을 점성력, 프로드 수는 관성력을 중력으로, 웨버 수는 관성력을 표면 장력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코우시스 수는 관성력을 탄성력으로 나눠준 거, 마수는 관성력을 압축력으로, 오일러 수는 압축력을 갖다 관성력으로 나눠준 거에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유체역학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33번 가죠. 33번은 다음 중에서 연속 방정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속 방정식이라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다 응용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뭐 배관 이렇게 큰 관으로 갔다, 이렇게 작은 관으로 갔다면은 여기를 우리가 1지점, 여기를 2지점이라고 했을 때 1지점의 단면적을 A1, 그다음에 밀도를 ρ1, 비중량을 감마원, 그다음에 유속을 U1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 지점에서의 단면적을 A2, 밀도를 ρ2, 비중량을 감마2, 유속을 U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질량유량 m 바는 질량유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A1에다가 U1, 유속에다가 질량이니까 밀도 값을 곱한 거. 이게 바로 1지점에서의 그 유량이죠. 질량 유량. 요놈하고 2지점에서의 질량 유량. A2, U2, ρ2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요게 질량 유량. 그 다음에 요 중량 유량은요,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세크죠. 요건 A1, U1에다가 요게 중량이니까 밀도, 비중량 값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그 중량 유량 A2, U2, Rho2가, 감마2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이 지점에서의 그 중량 유량. 그럼 또 A 지점에서의 용량 유량은 단위가 세제곱퍼 세크죠. 요 놈은 A1에다가 유속 U1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구한 유량 Q1하고 이쪽 이 지점에서 유량 Q2는 서로 같은 거죠. 결국 A2, U2가 서로 같은 거죠. 요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연속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로 AU로 요놈을 갖다가 미분한 게 0이다. 이건 없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질량 유량, 중량 유량, 그다음에 용량 유량 요 세 가지죠. 그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다음 그림에서 유속 유예가 유속을 물어본 거죠. 유속. 자, 유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속도 수두가 뭐예요? 이 지분의 뭐예요? 유속의 제곱이죠. 요놈이 바로 전 에너지가 되겠죠. 속도에서의 속도 수두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 대각선을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U의 제곱은 EGH죠. 양쪽에다가 루트 씌우면 U의 제곱이니까 U가 여기서 빠져나오죠. 루트 EGH죠. 즉 유속은 루트 EGH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유속은 어디에 비례해요? 루트 H에 비례하는 거죠. 요게 바로 토리첼리의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리첼리의 정리는 유속은 루트 E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이런 통해서 이쪽으로 이 노즐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 그 유속은 요 노즐에 요 중심선 있죠? 요 중심선까지의 높이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는 루트 2g 요 배관 중심선까지의 높이 요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속은 루트 h, h의 우리가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속은 h 그 h의 그 제곱근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u는 h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해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5번 가죠. 자, 35번은 이 부촉매 효과로 연쇄 반응 억제. 자, 연쇄 반응 억제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쇄 반응 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 CFC 계열의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현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한 소화약제의 그 대체용인 소화설비, 즉 하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대체가 뭐예요? 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죠. 그래서 4번이 그 맞는 답인데 지금 여기 개정이 되어 있어요. 청정소화약제가 아니고 이것도 청정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6번 가죠. 자,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여기 U분에 X를 미분한 거, V분에 Y를 미분한 거,
W분의 Z를 미분한 거. 이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유선의 방정식이죠, 요거는. 그래서 다음 중 설명 틀린 거는 요 정상률을 나타내는데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1차원 흐름이라는 것은 유동 특성이 한 개의 좌표로만 흐르는 흐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정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점에서 흐름의 특성, 다시 말해서 배관 내에서 시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정상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죠. 다음 37번 가죠. 자, 이 37번은 수평 원관 내를 층류 흐름으로 흐를 경우에 유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하겐 포아젠의 그 법칙, 요놈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 수도 구할 때 압력 손실을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128에다가 점도에다가 배관의 길이, 여기에다가 유량을 곱한 거를 뭘로 나눠주냐? 비중량. 왜 파이 D에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겐 포아젤 그 법칙에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것만 암기해 놓으면 유량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찰 손실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대각선을 서로 곱한 거는 같죠. 다시 말해서 델타 P에다가 감마 파이 D의 4승은 감마 비중량에다가 128 뮤 L Q가 되죠. 여기서 감마는 서로 같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유량 Q는 128 뮤 L분의 델타 P에다가 파이 D의 4승이 되는 거죠. 이 식을 여러분이 여기서 유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 유량은 배관 내, 배관의 요 직경의 4승의 비례 관계죠. 직경 4배. 그래서 직경의 4승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38번 가죠. 자, 물이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서 우수한 소화효과를 가지는 게 뭐냐. 이 물이 소화약제로서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물의 요 비열이죠. 비열을 우리가 C로 나타내는데 요 비열이 1kcal per kg 도씨죠. 즉 물 1kg을 1도 높이는 데는 1kcal의 열량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기화열이죠. 물의 기화열은 얼마예요? 539 kcal per kg이죠. 즉 100도씨의 물을 갖다가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1kg을 액체를 물을 갖다 100도씨 물 1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는 539 kcal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이게 그 비열하고 기화열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요 기화 잠열, 기화 잠열이 요게 기화열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9번 가죠. 자, 이 39번은 누전 경보기의 그 변류기,
CT라고 하죠, 우리가. 커런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CT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전경보기의 이 변류기는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데 이 1차 권선하고 이 2차 권선의 절연저항 값을 측정했을 경우 기준이 메가옴 이상이냐, 이건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죠. 5메가옴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변류기의 이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 지점은요, 절연된 요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 그 사이, 그다음에 요 절연된 요 1차 권선하고 외부 금속부 사이, 그다음에 절연된 2차 권선하고 외부 금속부 사이를 갖다가 측정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40번 가죠. 자, CO2 소화 약제가 대기 중으로 2kg이 방출이 되었어요. 온도가 25도고 압력이 100kPa일 때 방출된 CO2의 최적이 얼마가 되냐? 자, CO2 요 액체죠, 지금. 요 2kg을 갖다가 대기 중에 방사를 한 거죠. 그럼 CO2 기체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무게는 2kg고 부피로 하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이 있죠. 여기서 P의 단위는 ATM이죠. 자, V는 부피인데 세제곱미터로 하면 W는 킬로그램, m은 분자량,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도 K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V, 부피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2kg이 대기 중에 방출돼서 기체가 되면 몇 세제곱미터가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는 2kg예요. R은 기체상수 0.082.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지금 기준 온도 여기 25도죠. 자, P는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압이죠, 기압. 그럼 여러분 1기압이 킬로파스칼로 하면 약 101.3, 뒤에 3이 온대요. 그냥 101.3 킬로파스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100 킬로파스칼은 몇 ATM이냐?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P는 100kPa를 기압으로 고치려면 101.3분의 10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100kPa를 1기압 101.3kPa로 나눠주면 되죠. 자, CO2의 분자량. 탄소 원자량 12, 산소 원자량 16이 2개. 해서 44가 나오죠. 분자량. 해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12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